안녕하십니까. 긴급출동 911의 냥이 아빠입니다.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그중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본인이 키우는 반려동물 때문에 위험에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. 함께 보시겠습니다. 한가로운 주말, 저는 제 반려햄스터 피츠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. 하지만 그날이 저에게 있어서 악몽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. 피츠야, 손 냄새 한번 맡아볼까? 이때 저는 피츠의 입냄새를 맡으면 안 됐었어요. 헐. 여보야, 피츠 입냄새 대박인데? 잠깐만, 잠깐만. 점점 심해지는데? 너 혀로 똥구멍 핥았니? 잠깐만. 피츠야? 어? 냄새 심해. 여보 한번 맡아봐. 여보 한번 맡아봐. 아 싫어. 한번 맡아봐. 아 뭐 애기한테 입냄새가 나. 아, 한 번만 맡아보라고. 그러니까 나는 안 나나만. 잠깐 진짜 비린내가. 그래. 사실 남자친구의 말을 저는 그 당시에도 믿지 못했어요. 저는 단순히 그냥 남자친구가 본인의 손가락을 똥구멍에 쑤신 뒤에 저에게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. 피츠 혀로 똥구멍 핥나 봐. 여보가 똥구멍에 손 쑤셨지. 아니야. 내 손가락 냄새가 아니고 피츠 손가락. 아 피츠 손가락이란 피츠 혀 냄새야. 자기가 똥구멍 쑤셨구만. 아니야 아니야 진짜. 어우 냄새 진짜 심해. 피츠는 혀로 자기 똥구멍을 핥나 봐. 똥구멍 핥아야지. 그치 핥아야지. 나도 종종 핥아. 어떡해. 피츠의 뒷모습. 피츠 뭐해? 피츠야? 뭐 피츠 살 많이 쪘네 근데. 우리는 햄스터의 습성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. 햄스터는 그루밍을 통해 종종 본인의 똥구멍을 핥습니다. 동물을 이해하고 사랑해줄 때 비로소 완벽한 집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